글로브트로터 도쿄편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같이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고요.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이따 봐요. 영어를 하네요. Stop talking. 사요나라. 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포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생얼로. 아,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조금 안 좋나봐요. 일본에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때 좀 뭔가 거리에 그런 알록달록하고 활기가 넘치는 느낌과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스틱 중에 진짜 맨날 쓰고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약간 연어색 같은 채도가 높은 베이지 컬러랑 밝은 레몬색의 스틱이 있는 호수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더 잘 쓰고 있는데 이 약간 주황색 같은 걸로 다크서클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 밝은 걸로는 좀 꺼져 있어서 볼륨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 위주로 발라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개인에 따라서 다 부위가 다르겠죠? 아, 저처럼 손으로 펴바르셔도 되고요, 스펀지로 바르셔도 돼요. 제가 어제 강연을 너무 쩌렁쩌렁 크게 열심히 했는지 목이 완전 나갔어요. 이온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 특히 초록색은 제가 피부가 좀 뒤집어지거나 민감해서 혈관이 좀 많이 비치는 날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 특히 오늘 지금 같은 이렇게 약간 홍조가 비칠 때 볼에 이렇게 빗금 치듯이 넓게 발라준 뒤에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약간 두드리면서 튕겨주듯이 컬러를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입가나 눈가에 살짝 노랗게 잡혀있는 그런 피부톤은 파란색으로 살짝 잡아줘요.
마지막 3호는 핑크색이랑 연보라색이 같이 있는 스틱이에요. 볼륨이 좀 꺼진 곳을 좀 밝은 색 컨실러 같은 걸로 채울 수도 있는데 핑크색으로 채우면 좀 더 뭐라 그럴까 핑크색 볼륨이 이렇게 퐁퐁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보통 이마 중앙에 이렇게 크게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연보라색은 노랗게 남아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커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맨날 이렇게 똑같은 부위에 한다기보다 그날 내 피부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저도 계속 사용하는 색깔이나 부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부에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부톤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얹어볼게요. 파운데이션은 이니스프리의 앰플 커버 쿠션 21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쿠션 내용물, 퍼프, 케이스 이렇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도쿄가 좀 제 생각에 좀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제가 없던 입가 각질이 막 생길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앰플 커버 쿠션으로 촉촉하게 우리가 아까 전에 컬러 코렉팅을 해놨잖아요, 색깔로. 그게 당연히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 단점이 되는 피부톤의 반대톤으로 이미 교정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뭔가 당연히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하는 톤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톤으로 얹혀주는 단계인 거죠. 자, 이렇게 쿠션까지 발라봤습니다. 그 다음 컨실러로 아직까지 남아서 비치는 잡티들을 커버를 해볼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 프루프 08번 사용해볼게요. 제가 요새 상태가 안 좋아서 일본에 온 뒤로 저녁이 되면 쌍꺼풀이 좀 이렇게 막 여기가 푹 꺼져서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 액으로 쌍꺼풀을 교정하고 다시 메이크업을 진행할게요. 아니 내가 이걸 왜 지금 발견했지? 아이토크? 진짜 좋아요 이거. 제가 옛날부터 일본 잡지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아 이거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막 이랬는데 저번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처음 사본 거죠. 신세계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썼던 그거 아리따움 그거 풀 있잖아요. 토니몰이나 그런 거 사지 마세요. 그냥 일본 와서 이거를 사세요. 왜냐면 이렇게 세안할 때도 고무 부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싹 깔끔하게 또도독하고 떨어지고 문지르면 그리고 붙이고 나서 눈 내려도 엄청 여기가 스무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주름 겹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루스 파우더가 잘 안 팔린대요. 근데 일본은 루스 파우더가 정말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진짜 피부 상태가 오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제 팩까지 했는데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제서야 진짜 마음이 이렇게 딱 놓이는 느낌? 자 그럼 어서 눈썹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로레알 제품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3단이에요. 얘랑 얘까지. 근데 저는 여기 중간에 있는 스펀지 팁은 잘 안 써요. 눈썹이 너무 진해져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 눈썹 형태를 완벽하게 그렸으니 눈썹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이런 컬러. 자 이제 이목구비의 음영과 눈두덩이의 색깔 등 얼굴의 전체적인 색조를 드디어 잡아볼 건데요.
제품은 스매시박스 포토 매트 아이즈라는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세포라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보자마자 오 이거야 하고 질렀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너무 자주 쓰는 컬러들만 이렇게 어쩜 이렇게 쪽지키처럼 쏙쏙 이렇게 찝어가지고 넣는지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제품력은 로락 팔레트에 비해서는 확연히 떨어져요. 확실히 가루도 날리고 좀 뭔가 블렌딩도 예쁘게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여행 왔을 때 모노톤 섀도우 하나하나 챙기기 귀찮잖아요. 근데 대박 좋은 거는 여기에 음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두 컬러 있죠, 이렇게. 이걸로 음영을 먼저 넣고 섀도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브러쉬는 피카소의 224번 브러쉬. 여기 있는 거, 이거 이 컬러를 사용해서 코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여기 뜬 저의 시크릿 존 다들 시도해보고 계시나요? 집에서? 확실히 변한다니까요? 물론 저랑 정말 많이 다르신 분들은 이게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관의 느낌이 비슷하시다 하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음영을 잡아줬습니다. 섀도우는 3일 내내 제가 이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했었는데요. 굉장히 채도가 느껴지는 쿠퍼 브라운 컬러를 가져와 봤어요. 브러쉬는 더 바디샵에서 며칠 전에 구입한 양쪽에 이렇게 있는 브러쉬인데 이 윗부분 사용해서 먼저 쌍꺼풀 라인 따라서 1차적으로 이 라인을 발라준 뒤에 원하는 정도의 발색으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줬으면 브러쉬의 남은 여분으로 위쪽까지 싹 펴주세요. 점점 브러쉬 힘을 빼면서 이번에는 브러쉬 끝에 섀도우를 발라서 브러쉬를 세운 상태로 언더라인까지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1차 섀도우 깔아줬습니다. 여행 왔으니까 브러쉬 많이 가지고 왔지만 하나의 브러쉬로 한번 섀도우를 깔아볼까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컬러는 요거 붉은 매트 브라운. 이번에는 쌍꺼풀 끝에서부터 앞방향으로 싹싹 튕기듯이 발라서 눈두덩 중앙에서 경계가 사라지도록 발라줄게요. 이 정도만 발라볼까요? 더 많이 바르면 이거 채도 높은 색깔 깔아놨던 게 너무 탁해지니까 섀도우는 두 가지 컬러로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교정해 볼게요. 딥브라운 컬러의 얇은 펜슬 라이너를 가져왔는데 우리 평소 하는 것처럼 점막부터 채워줄게요. 그 다음 속눈썹 길 점막과 속눈썹 길을 채워줬으면 이제 눈을 떴을 때 전반적으로 내 눈을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두께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눈꼬리는 끝부분을 도톰하게 채운 캣아이로 그려줬어요. 네, 아이라인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속눈썹을 연출해볼 건데요. 먼저 인조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찝고 그 다음 붙여볼게요. 아 이번 여행에서 사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산 것 같은데 딱 하나를 못 샀네. 러쉬. 일본에서 러쉬 쇼핑하기 정말 좋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 매장을 못 갔어요. 매장이 지금 딱 열어있는 그 시간에 제가 항상 일을 해가지고 일 끝나면은 맨날 가방에도 닫혀있더라고요. 너무나 아쉬운 것. 속눈썹은 이거 사용해볼 건데요. 이거 아리따움 제품이고 데일리였나? 이렇게 새상으로 들어있는 모델이에요.
아, 속눈썹은 물론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은 많이 없고요. 좀 여러 번에 쓰긴 쓰는데 이렇게 여행 왔을 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떼서 버려버리거든요. 이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과는 확연하게 라이트한, 굉장히 래쉬가 숱이 없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속눈썹을 오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벼운 느낌인데 이번에는 마스카라로 강조를 해볼 거거든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제품 사용해 볼 건데요. 오늘은 인조 속눈썹 래쉬 끝까지 발라서 좀 오히려 인조스럽고 헤비하게 연출을 해볼 거예요. 대신 약간 뭉쳐야 돼, 이렇게. 마스카라 끝으로 살짝만 쿡쿡 눌러서 뿌리 쪽이 살짝 뭉치게 시작되면서 끝으로까지 발리는 느낌. 이렇게. 자, 이렇게 평소보다 마스카라를 완전 끝에까지 헤비하게 발라서 전체적으로 길고 강조된 속눈썹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메이블린의 브라운 컬러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앞트임 효과를 먼저 주고 페이크 래쉬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에뛰드하우스의 블렌딩 펜슬 1호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요즘에 엄청 자주 쓰는 최애템인데 엄청 은은한 쉬머한 펄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눈 앞에 먼저 자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눈 앞머리, 눈 앞코너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살짝 발라서 눈매가 굴곡이 많이 느껴지도록 살짝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입술 선 부분에도 이 쉬머한 느낌의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얹혀주는 거죠. 하이라이터와 쉐이딩은 케이트 제품 사용해볼게요. 하이라이터와 쉐이딩이 같이 있는 제품으로 가져와봤어요. 쉐이딩 브러쉬는 슈에무라의 포니 20번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아, 저 진짜 4일 동안 잠을 한 3시간씩 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잠을 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게다가 아침 일찍부터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지 막 얼굴에 각질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입술도 뭐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면역이 안 좋아져서 그래가지고 막 입술 상태가 안 좋은데 막 깔깔깔 웃다가 여기가 찢어졌거든요. 뭔지 알죠? 근데 다행히도 되게 예쁘게 가운데가 이렇게 딱 또깍 찢어져가지고 뭔가 약간 섹시한 주름 있죠?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이 브러쉬 사용해 볼게요. 오, 광이 생겼어. 이마에 뽕이 생겼어요. 이렇게 얼굴 가운데만 바르고 볼은 비워놨습니다. 왜냐면 볼에 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볼을 비워둔 거죠. 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립은 틴트 사용해 볼게요. 물틴트. 여행 와서 바깥에서도 쉽게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 수정을 할 수 있게 간편하게 물틴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지속력은 안 좋거든요. 확실히 다른 것보단 안 좋은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가져와 봤어요. 여기 입술 구각, 입술 끝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붉은 컬러 바를 때 면봉으로 더 세밀하게 발라볼 거예요. 이거 팁은 두꺼우니까. 자, 속눈썹 메이크업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딱 하나 남았죠. 블러셔. 블러셔 왜 안 했냐면 제가 여행 중에 큰맘 먹고 구입했던 라듀레 제품 가져왔는데요. 프랑스 마카롱 회사에서 나온 코스메틱 라인인데 너무 예쁜데 너무 비싸. 언박싱 중입니다.
왜 두 개냐면 안에 들어가는 그 꽃잎 모양의 블러셔랑 케이스랑 따로예요. 못됐어요. 둘 다 사야지 이걸 누릴 수 있다니. 이거 케이스만 3만 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0만 원.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오, 무게감 있다. 이렇게. 어, 무슨 주문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겉에는 좀 별로 볼 일 없는 그런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있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물론 이게 공정이 좀 까다롭겠죠. 꽃잎 모양으로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오, 대박. 이거 진짜 아까워서 못 쓰겠다, 그죠?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거겠죠? 붓습니다. 오! 오, 사치스러워. 자, 이렇게. 이 꽃잎의 텍스처의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딱딱해요, 딱딱해. 그, 저는 느낌이 어떨 것 같았었냐면 처음에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 종이 비누 있죠? 종이 비누는 이렇게 좀 모양이 잡혀있긴 한데 만지면 좀 부드럽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A4 용지보다 훨씬 두꺼운 그런 종이를 딱딱하게 굳힌 느낌이랄까? 되게 질겨요, 생각보다. 그리고 파우더리한 향에 장미향이 살짝 섞인 느낌? 약간 포근한 향이 나네요. 이거는 이 브러쉬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브러쉬까지 완벽하게 풀세트로 여기 제품으로 딱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뭔가 공주 느낌이 나는데 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이렇게 구입을 해봤어요. 사박사박 거린다. 오늘 바를 부분은 역시나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많이들 바르시는 눈 밑에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내추럴한데요? 뭐지? 안 되겠다. 이걸로 바르면 안 되겠네요. 마땅한 브러쉬가 없으니 제가 하이라이터로 사용했던 브러쉬를 깨끗하게 다시 털고 이걸 사용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발라볼게요. 다시 한번. 이 정도 묻어나네요. 아, 이제서야 발색이 조금씩 드러나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 꽃잎에 그 질감도 그렇고 발색도 그렇고 약간 하드해요. 그러니까 딱딱해서 잘 안 발려요. 오, 예쁘다. 어, 너무 귀여운데요, 색이? 코끝에도 살짝만. 아, 오늘 메이크업 무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피부 표현도 커버도 잘 되고 색조도 오늘 걸어다닐 이 일본의 분위기에 맞게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제 렌즈가 남아있는데요. 일본에 왔던 내내 이것만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렌즈타운의 엔젤 프렌치 제품이고요. 컬러는 브라운 컬러 가져와 봤어요. 이 렌즈는 되게 착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저녁 늦게까지 스케줄 하고도 좀 눈에 핏줄이 좀 덜 선다든지 눈에 이물감이 많이 안 느껴져서 계속 이것만 연속으로 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저도 빨리 마저 준비를 해야 하니 메이크업도 끝났고 옷과 머리를 마저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이랑 머리랑 다 완료를 하고 왔고요. 저는 이제 빨리 체크아웃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엄청 엄청 뿌듯합니다. 아, 일본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자유여행으로 일본을 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메이크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아쉽게도 폰이 더 글로브트롯의 도쿄편이 벌써 끝이 났는데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좀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는 너무 많은 거를 경험한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지구상의 가장 핫한 곳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